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저희 고향에 계시는 대구 경북군에 계시는,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정말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데, 대구 경북에 계신 우리 고향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희망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학교 선배님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선배님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실제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근데 학교 다시 오시면은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저는 작년에 가요제에서 MC 보시는 걸 봤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전문 MC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배더라고요. 신입생 환영회 때 이제 이찬원 씨 노래를 들어봤었는데 굉장히 잘 부르셔가지고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이제 미스터트롯에 그분이 나오시니까 되게 신기하고 조금 놀랐어요. 이거 공개됐습니다. 이찬원 씨가 3위입니다. 찬원이를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게 2018년이네요. 18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항상 10월이면 우리 영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영남대학교 총동문회 팔공산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행사 뒤풀이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동문회 그 행사의 도우미로 찬원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도우미들이 이제 뒤풀이 하는 그 장소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이제 제가 시켰었더니만, 찬원이 차례가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찬원이 보고 노래를 상당히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찬원아 노래를 한번 해봐라 라고 그 호프집에서 부탁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샵에 있는 그 호프집에 있는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다 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이제 다니면서 우리 학생이 원치 노래를 잘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라고 다들 이제 엑스큐즈를 다 구하고 난 뒤에 와서 찬원이한테 자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찬원이가 그때 트롯을 불렀습니다. 노래 뭘 부른지 이제 구체적인 곡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찬우리가 노래를 끝나고 나니까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 손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앵콜을 이제 요청을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찬우리가 앵콜까지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찬우리 보고 넌 여기 분명히 될 거다, 이 길로 잘 가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 보면 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찬원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원이와는 미스터롯 나가기 전에 이제 찬원이가 저한테 미스터롯을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미스터로 나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저는 이제 우리 영남대학교 그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찬원이를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준결승 때부터는 이제 찬원이가 새벽에 2시 돼가지고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인터뷰를 지금 영상 하기 전에도 찬원이가 전화를 와서 지금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끝나고 그 전화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좀 전에 전화가 와서 한 이야기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대. 왜요? 감사합니다. 찬원이는 우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고요. 작년에 제가 단과대학 회장을 하면서 찬원이가 이제 단과대학 부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엄청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래가지고 자주 사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했었습니다. 찬원이랑 같이 한번 노래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를 잡고 놓지를 않아서 이제 노래 부르지 못하고 계속 듣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트로트를 계속 불렀어요. 트로트 부르는데 너무 저희가 아는 트로트도 있지만 모르는 트로트도 막 부르고 해서 이제 트로트를 잘하니까 신기해서 계속 보고 듣고 있긴 했는데 저도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서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원이 하면 이제 미운산에 가장 많이 불렀고요. 네, 뭐 홍시도 불렀고 네, 그랬었습니다. 찬원이는 이제 노래도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말을 정말 잘해서 다른 단과대학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찬원이를 이제 서로 섭외하려고 이제 단과대학별로 경쟁이 붙었었거든요. 찬원이가 이제 진행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뭐 노래도 잘하다 보니까 다른 단과대학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동창회하고 총동창회하고 영남대학교 사이에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또 그리고 지난 그 1970년대 영남대학이 그 야구 대회에서의 그 결집한 이래 이런 일이 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영남대학교 총동창회와 우리 대학 사이에 모든 동문들의 오분의 전부 그 응원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서로 나누어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영남대학교 동문들 그리고 여기 교직원들 모든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데까지 막 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그 꼭 우승할 줄 알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서 우승은 못했지만 충분히 그 이찬원 군이 능력을 발휘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의 위상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의 어떤 특별 공로상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또 영남대학 위상을 올리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 공로상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로 대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그랬어요. 이찬원 군은 지난 25년 동안 거의 말에 의하면 트로트의 길을 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수로서 대성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창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그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작정입니다. 이번에 정말 학교에 명예를 높여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정말 자랑스럽다. 빨리 달리는 말은 빨리 지치는 법이니까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정말 그 대중가요 트롯을 정말 즐기면서 부르는 지금의 찬원이의 모습을 계속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트로트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미를 수상한 거 너무 축하하고 당연히 진이 될 줄 알았는데 미가 돼서 많이 속상하겠지만 내가 더 많이 속상해. 그래서 난 네가 꼭 1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많이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를 응원하고 좋아하니까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전화했을 때 늘 얘기했지만 매니저 바꾸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스터 트롯 이찬원 화이팅! 이찬원 화이팅! 이찬원 화이팅!